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.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. 근데 어느 날 저랑 친하게 지냈던 남자애한테 고백을 받았어요.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무의식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. 다행히 다음날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어색해지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가끔 놀릴 때도 있지만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찾던 걸 후회 중입니다. 왜냐면 그 친구가 좋아졌거든요. 고백을 하면 받아줄 거는 같은데 못하겠어요. 걔가 좋지만 그게 친구로서 좋은 건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지조차 구분이 안 갑니다. 어떡하죠? 고백을 해볼까요? 네, 오늘은 이성 친구가 좋아졌는데 고백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친구 사연이네요. 저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. 꼭 남자만 고백하는 법은 없으니까요.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감정 표현을 해야 관계 유지가 잘 된답니다. 어쩌면 머뭇거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할지도 모르고요. 용기 있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사연 보낸 분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